오늘 12월 17일이 법정으로 서울시의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는 마지막 날입니다. 이런 행사에 와서 자신의 얼굴을 팔고 사실상 대통령 선거 후보로서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서울시민, 천만 서울시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죠. 그리고 분명히 말해서 서울시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치적이라고 하는 스케이트장에 와서 스케이트 탄다고 합니다. 5살 어린애 같은 행위를 당장 집어치우고, 지금 오세훈 시장이 있어야 할 곳은 서울시 의회이며, 가로수 경관 조명이 적용되었습니다.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참석하신 대비님께서는요, 자리를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시장이 지금 현재 16일 넘게 시의회에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출근 안 하면 파업하면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저 서울시장 월급 주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불법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해산치 않으면 의법 조치할 수가 있습니다. 1차 경고합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우리 서울 박강 스티즈 회장을 축하하는 오세훈 시장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지금 시위에 출석을 안 하고 있고,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나 시위의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른바 정치 파업을 하고 있는 건데, 이에 대해서 서울 지역의 많은 시민사회단체하고 진보정당, 제 야당들이 함께해서 그동안 시위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그림자 시위를 계속해왔어요. 오늘 시위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 한 시간도 안 남았는데요. 이 시간대마저도 시장이 지금 시위에 출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지적 홍보에만 열심히 하는 시장을 향해서 저희가 그림자 시위를 통해서 당장 서울시민 요구했다는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위해서 시위에 출석까지 요청하는 지금 그림자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